이번에 이제 원가 회계입니다. 33번 문제 한번 보세요. 33번 문제는 뭐 예산 문제입니다. 그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 회계원리 범위를 벗어나죠. 벗어나는 문제인데 교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또 예산 부분의 문제가 그죠?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2분기에 재료 얼마를 구입해야 되느냐 묻잖아, 그죠? 일단은 그 제품을 한번 보세요. 제품 계정을 이래 보면은 기초 1분기가 기초죠, 그죠? 2분기는 기말 되겠죠, 그죠? 지금 제품에 보면은 1분기에 50개. 50단위다, 그죠? 2분기에 필요한 게 80개 필요하죠. 또 자료를 보니까 이때 우리는 2분기에 물건을 팔아야 된다, 그죠? 몇 개를 팔아야 되죠? 그게 900개 팔 예산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몇개 만들어야 될까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뭐 T 계정 안 그래도 알겠죠, 그죠? 980개에 50개 빼면 930개 필요하잖아. 그죠? 필요한 게, 그렇죠? 930개 필요하다, 그죠? 그런데, 한 개의 재료가 몇 킬로그램 들어간다 그랬죠? 0.5킬로그램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죠? 여기에 0.5킬로그램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465킬로그램 필요하죠? 400, 요거 반이니까, 0.5킬로그램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1kg에 돈이 10원이라 그랬으니까 돈 얼마? 4,650원이 필요하다, 그죠? 예산이. 93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930개에 한개 만드는데 0.5kg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465kg 들어가고, 1kg에 돈이 10원이니까 돈으로 하면 요거돈이잖아. 350원. 그죠? 알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답은 아니고 또 하나 있잖아. 재료가 또 있잖아. 자료에 보네. 그죠? 그 박스에 보니까 재료가 1분기에 100kg이 있는데 2분기에 필요한 게 얼마죠? 120kg이잖아. 몇 kg 더 필요하죠? 20kg 또더 필요하잖아. 그죠? 20kg 더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20kg. 그죠? 재료는 요게 kg당 10원이니까 돈이 얼마? 200원이 또더 필요하다. 그러면 총 돈이 얼마 필요하냐? 4,850원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런 게 예산 관련 문제인데, 이건 이런 문제가 한두번 나왔죠, 우리 시험에. 그죠? 근데 우리 회계원리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기본서에는 이게 없습니다. 알겠죠? 이런 뭐 예산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한 뭐 이런 부분은 없으니까 일단은 보시고, 이런 문제도 나오는 거나 한번 정도 봐놓으세요. 이런 예산 관련 문제다, 그죠? 뭐 이런 문제는 우리 그냥 여기 들어갈게요. 어렵다, 그죠? 다음, 이번에 이제 34번부터, 그거는 이제 이거잖아. 우리 원가에 하면은 일단 기본이 T 계정 두 개, 제공품 계정과 제품 계정 가로 넣기 문제, 두 번째는 제조 간접비 문제, 세 번째는 기말 제공품 구하는 거,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기타 등등에 가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게 말하면 결합원가 있죠? 밀가루 반죽 그리고 고저점법 그리고 이제 관리 파트에 가게 되면은 이게 표준원가 하면은 가수가 임신했다, 그죠? 그리고 전부원가 계산과 직접원가 계산 나오잖아, 그죠? 전부와 직접, 그리고 손익분기점 분석. 요게 바로 본점 분석하는 거 PQ.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기타에 가면은 의사결정이 있죠. 그죠? 주문이 들어왔는데 내가 이걸 수락할 건지, 거절할 건지. 그죠? 의사결정. 요렇게 해서 원가 관리액의 부분은 크게 8파트인데 여기에서 뭐 8문제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34번 문제 한번 보세요. 그 34번은 기말 제공품 계산하세요. 요 문제잖아, 그죠? T 계정. 요거는 가장 기본 문제죠? 요 문제는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그죠? 따라서 여기에 제공품 계정에서 기말 제공품 구하는 문제. 이거.
요구해 보세요. 요 들어가는 거 기초 제공품. 요거는 제조 원크. 여기에 이제 제노경관, 제로비, 노비, 경비, 제조간접비. 뒤에 봅니다. 기초 제공품. 동그라미가 그 하나 잘못됐네, 그죠? 3점 내려와야죠. 그동안 하나 빠졌다, 그죠? 기초 제공품 2만원. 기초 제공품은 3만원. 그래, 했습니까? 예? 네? 뭐, 그것들 보면 다 때리겠네, 그 다시, 기초 제공품. 거기에 기초 제공품 2만원. 기초 제품 3만원. 알겠죠? 요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기초제공품 요 2만원. 그럼 이제 이거 볼게 보세요. 제로비가 9만원 나왔고, 노무비가 8만원, 경비는 없고, 간접비가 5만원이다, 그죠? 이건 없다. 그럼 제조 원가를 알아야 이걸 알 수 있잖아, 그죠? 제조 원가는 또 우리 여기서 바로 안 주어지죠, 그죠? 어디서? 제품계죠. 여기 우리 기초 제품, 여기 기말 제품, 그리고 제조 원가, 그리고 매출 원가 들어가죠. 그럼 그 자료에서 지금 문제 보세요. 기초 제품은 3만원, 기말 제품은 4만원 나왔고, 지금 이걸 알면은 답이 나오잖아, 그죠? 그럼 지금 매출원가 자료가 나와 있네. 매출원가는 여기 우리가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팔죠, 그죠? 요게 매출이잖아. 원가에다가 이익을 가산해 매출하는데, 문제 보니까 매출액이 나와 있네, 그죠? 이게 25만원이다.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 몇 프로? 25%. 그죠? 여기 결과적으로 우리가 1.25, 25% 이익을 가산하여 판다, 이 말입니다. 그죠? 원가에 25% 이익을 가산하여 판다, 이 말이죠. 그죠? 25% 이익이 붙으니까 1.25 해야 됩니다. 얼마에다가 1.25를 한 게 25만원이다. 그럼 25만원 나누기 1.5 하니까 이 매출은 얼마? 20만원이죠. 그럼 이제 24만원 빼면 21만원이다. 제조원가 21만원, 요게 21만원이다. 그럼 이제 합계 나오죠. 합계가 얼마냐면 24만원이네. 그러면 답은 얼마? 3만원 되겠다. 그죠? 정답 3만원. 이 문제는 우리 그죠? 회계 원리에서 흐름이니까 가장 쉬운 문제다. 그죠? 다음 35번. 그 35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문제는 지금 보니까 평균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평균법. 초당 완말말 이 평균 공식인데, 지금 아래 주어진 자료 가만 보니까 완성품 환산량 나왔네. 완성품 환산량 이거잖아, 분모. 그죠? 요거. 알겠죠? 요게 완성품 환산량이다. 그러면은 제로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제로비는, 제로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지금 몇 개냐 나와 있죠? 5천 개잖아. 그죠? 요게 5천 개인데, 5천 개는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완성 수량이 몇 개죠? 3,500개죠. 요게 3,500개에다가 몇 개를 더해야 되죠? 1,500개 더하면 5,000개 되잖아. 요거는 1,500개 된다. 그 5,000개니까. 알겠죠? 그죠? 가공비는, 가공비는 몇 개라고 그랬죠? 그 몇 개? 환산 몇 개? 4,400개 나와 있잖아. 그죠? 가공비란 4,400개다. 나와 있죠, 그죠? 완성은 몇 개야?
3,500개잖아. 그러면 기말에 몇 개란 말이죠? 4,500개 되기 위해서 몇 개 있어야 되지? 900개 있어야 되잖아. 그죠? 아, 더 해야 이게 나오지. 그죠? 문장 읽어보세요. 제로는 초에 다 들어갔잖아. 몇 프로? 100%. 그죠? 공비는 진척도에 따라 완성한다 그랬죠. 그럼 이게 지금 100%면은 요거는 몇 프로고 이 말입니다. 그죠? 요게 1500개가 100%면은 900개는 몇 프로고 이 말이지. 몇 프로? 60%. 요건 무섭니다. 그죠? 답. 알겠죠? 이거는 초에 다 들어가서 100%잖아. 그죠? 1500개 100%다. 요거 60% 하면 900개 나오죠. 그죠? 진행률 요거 몇 프로고 묻잖아. 그죠? 60%다. 요는 뭐 완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죠? 구할 수 있겠다. 다음, 이번에, 36번. 결합원가 배분 문제네, 그죠? 이번에는, 결합원가 배분, 요 문제. 결합원가 나왔고, 결합원가는 우리가 이 밀가루 반죽이다, 그죠? 요걸 가지고 물건을 만들죠? 만드는데, 요걸 가지고 물건을 뭐, 우리가 말하면 밀가루 반죽 가지고, 그죠? 빵도 만들고 국수도 만든다, 그죠? 만들 때, 요 시점에서, 요걸 이제 분리점이라 하죠. 여기서 이제 벗어나서, 요걸 빵을 만드는데 돈도 더 가죠. 추가 가공비라 이랍니다. 국수만 해도 돈, 요 추가, 요 들어가는 비용, 가공비라 하고, 이걸 이제 우리가 판매가, 총 판매 가격이 주어지겠죠. 얼마에 팔 수 있다. 판매 시에 또 비용이 있으면 요 비용 요 들어가잖아. 그죠?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주어지는 게. 요 시점에서 우리가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 가지고 또 추가 가공해야 되고, 요 가공비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제 판매 가격 얼마, 판매 시에 비용이 있으면 있다, 그죠? 이래 주어지는데, 요 금액 가지고 나눠주는 거는 판매 가치법. 요 판매 가에서 요 추가 가공비나 비용을 빼면은 요걸 우리가 순실현 가치법이라 하죠, 그죠? 근데 우리 요걸 뺀 걸 가지고 배분하는 방법을 우리가 순실현 가치법이라 하는데, 우리 시험에는 그동안 이게 한 네 번, 다섯 번 정도 시험에 나왔는데 전부 순실은 가치법이었습니다. 알겠죠? 문제가. 요 금액을 하면은 판매 가치법. 요거 비용을 뺀 거 하면 순실은 가치법이다. 그럼 그게 문제 한번 보세요. 보니까 지금 A와 B를 만드는데 A와 B를 만드는데 A는 추가공하여 3,000원에 팔고 있다고. 40개를 만들어서 3,000원에 판다면 판매, 총 판매가는 12만원 되겠죠. 그 다음, B 제품은 추가공을 안 하고 그대로 파는데 40개를 1,000원에 판다 그랬으니까 4만원에 팔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또, 이 A 제품의 추가공비는 5만원 들어간다. 이거는 가공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이 비용이 각각 만 원씩 들어간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거죠, 그죠? 이 결합원가 전체를 가지고, 요 결합원가 전체를 가지고 A와 B로 나누어 주는데, 요래 뺀 금액, 순실은 가치로 하면 되는데, 요거는 약간 여기서 변형해 놨네, 그죠? 자, 일단 문제 보세요. 이 금액을, 만약 이게 주어지면은, 요거 뺀 금액 비례해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런데 요 문제는 약간 그죠? 뭘 해놨나 이라면은 지금 문제 보니까 A의 결합원가가 4만 원이더라. 여기에 들어간 게 4만 원 들어갔다면은 요거 얼마고? 이렇게 물어보네, 그죠? 뭐 똑같은 문제잖아, 그죠? 약간 말만 바꿔간 거지.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순실은 가치라는 거는 요 판매가 빼야 되니까 12만원에서 요거 빼고 빼니까 6만원 남죠? 4만원에서 요거 빼고 나면 3만원 남죠? 자, 보세요. 6대 3으로 나누는데, 6만원 대 3만원 나눠줍니다. 6대 3으로 나누는, 자, 보세요. 6대 3으로 나눠주니까 6에 해당하는 게 4만원 이때 나와 있잖아. 그러면 3은 얼마일까요? 6만원일 때 4만원이면 3만원 얼마?
2만 원이지 뭐. 요거 반이잖아, 반. 그죠? 요것도 반 얼마? 2만 원. 그럼 학교 얼마? 6만 원. 답. 4번이 답입니다. 알겠죠? 결합원과 배분. 다음 37번 문제.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이다. 이거 나왔네, 그죠? 전부와 변동이다. 그럼 전부와 변동, 우리가 원가 계산 4개. 다 같이 시작. 응? 4개. 뭐죠? 직접적 또. 누구 4개. 요걸 다 더하면 전부, 요거까지 더하면 뭐, 직접.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직접재료비가 얼마? 20만원. 노무비가 얼마? 10만원. 변동제조간접비가 얼마죠? 5만원이죠. 혼자간접비가 얼마? 7만원이죠. 그러면 전부에 의한 제조원가 얼마고, 전부에 의한 제조원가 다 더하면 되잖아. 그죠?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다 더하면 얼마? 42만원이죠. 직접은 요까지 더하면 얼마? 35만원이죠. 몇 개 만들었습니까? 만 개. 단가 얼마? 42원. 요거 얼마? 35원. 답. 그죠? 요거 얼마 되잖아, 요거. 그 이제 기본을 우리가 좀 암기할 건 암기해야 되지. 응? 알겠죠, 그죠? 요런 거 이제 핵심이 요런 걸 우리 A4에 딱 적어 놨다가 외우자 그랬잖아, 전에. 응? 알겠죠, 그죠? 요거 한번 전부고 직접인데 뭐. 자, 넘어갈게요. 38번. 뭐가 나왔습니까? 표준 나왔네. 뭐죠? 가수가 임신했다. 응? 식 만드는 거. 그죠? 가수 임신. 그렇잖아, 그죠? 가격 차이, 수량 차이, 임률 차이, 시간 차이. 그죠? 지금 문제는 뭘, 노후비, 이게 이제 제로비고, 노후비잖아, 그죠? 노후비. 요걸 또 다른 말로 우리는 능률 차이라 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죠? 능률 차이다.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지금 실제 작업 시간 몇 시하고 묻고 있는데 박스를 보세요. 시간 차이가 주어졌네. 이게 주어졌잖아. 그죠? 여기 주어졌네. 시간 차이는 식이 뭐더라?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 요거는 그러면 표준 가격 마이너스 실제 가격, 표준 수량 마이너스 실제 수량, 표준 임률 마이너스 실제 임률. 그죠? 가격에다가는 수량, 수량에는 가격, 임률에다가는 시간, 시간에다가는 임률. 그리고 앞에 뭐죠? 실표, 실표. 표준. 이렇게 식 만들었다. 그럼 요 대입하면 됩니다. 지금 문제가 보면은 임률 차이가 5만원 유리한 차이라 그랬습니다. 5만원 유리한 차이다. 임률 차이입니까? 능률 차이. 시간 차이 맞네. 그죠? 시간 차이가 5만원 유리한 차이다.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에다가 표준 임률을 하면 된다. 그죠? 표준 시간 지금 이거 묻는 거 이거 묻고 있네. 그죠? 이거 묻고 있습니다. 표준 시간 몇 시간이죠? 몇 시간? 1300시간. 표준 임률 얼마입니까? 시간당 얼마? 500원 나와 있죠? 다 했네. 이 갈로에서 500을 곱하니까 5만 나왔다. 5만 나누기 500 하니까 100이 나온다. 그죠? 요거 차이가 100입니다. 100. 요거 차이가 100이라는 거는 X는 요거보다 100이 클 수도 있잖아. 그죠? 클 수도 있고 100이 적을 수 있죠. 이게 무슨 차이? 유리. 유리는 실제가 작아야 되잖아. 답 1200. 그죠? 이런 거는 그죠? 바로 그죠? 그대로 바로 하면 되니까. 다음 39번. 39번 문제. 요 문제는 문제를 딱 보니까 그죠? 아하, 이 문제는 손익분기점에 관련 문제인데
요거는 우리가 PQ 문제가 아니고 말하면은 기본 가정에 관련된 문제다. 그죠? 자, 문제를 보니까 보세요. 지금 매출액은 60만 원이고 변동비는 40만 원이고 고정비는 10만 원이다. 그죠? 이때 거기에 보니까 문제가 주어진 말을 보세요. 보니까 매출액을 20% 증가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 우리가 지금 현재 매출액에서 이 총비용 변동비와 고정비를 빼고 나면은 이 상태에서 지금 이익은 얼마죠? 10만 원이잖아. 그죠? 60만 원이고 50만 원 빼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매출액을 20% 증가시킨다 그랬습니다. 요걸 20% 증가시킨다. 요걸 20% 증가시킨다면은 변동비도 20% 증가돼야죠. 요거는 고정돼 있다. 그죠? 불변. 요게 기본 가정이잖아. 그죠? 매출액이 증가하면은 비례하여 비례비도 증가한다. 이게 만약에 30% 증가하면은 이것도 30% 증가하고 이거는 항상 고정되어 있다. 그럼 요 원리를 이용하면 되죠. 그죠? 요게 20% 증가하면 얼마가 되죠? 72만 원 되잖아. 요거 20% 증가되면 얼마? 48만 원이죠. 고정비 10만 원이잖아. 그죠? 요때 58만 원 빼고 나면 얼마죠? 14만 원 되겠네. 그죠? 14만 원. 묻는 말, 뭘 묻고 있죠, 지금? 묻는 말이. 얼마나 증가되는가 물었잖아. 얼마나 증가되는가, 답이 얼마? 4만 원이죠. 증가되는가 물었어요. 그죠? 4만 원. 알겠죠? 그죠? 보통 쉬운 문제인데, 그죠? 손이 붕기죠. 다음, 이번에.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그죠? 변동비가 400원이고 고정비가 20만 5천 원인데 1,000원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차감 후 이익이 30만 원 얻기 위해서 몇 개를 팔아야 되는가 물어봤죠. 그죠? 자, 우리 지금 세후가 주어졌습니다. 세금이 20%입니다. 세전으로 수정할 때는 30만 원 나누기 80%. 다시 만약에 세후이익 30만 원 얻기 위해서 세금이 30%다 했을 때는 세전으로 환산할 때는 30만 원 나누기 70%. 만약에 법인세가 40% 나왔다. 30만 원 나누기 60%. 알았죠? 세전하는 방법. 100% 빼면 됩니다. 알겠죠? 20% 세금 공제하고 나니까 금액이 30만 원이더라 하면은 세전으로 바꿀 때는 30만 원 나누기 요거 100에서 빼면 얼마? 80%잖아. 그죠? 요래 하면 된다. 요게 0.8이잖아. 그죠? 하면 얼마 나오죠? 37만 5천 원. 만약에 문제가 40% 빼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20만 원 나왔더라 하면 20만 원 몇 프로? 60% 이런 식으로. 알겠죠? 여기 세전이다. 우리가 하는 건 세전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PQ 문제네. 그죠? PQ는 고정비 플러스 AQ 플러스 우리가 여기에 이제 목표 이익을 설정할 때 이익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죠? 세전이라 그랬습니다. 그 우리 문제는 세후가 주어졌으니까 세후를 세전으로 고쳤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대입합니다. 자, 한 개 얼마짜리죠? 천 원짜리네, 그죠? 판매가가 천 원이니까 여기 나왔잖아. 천 큐는 고정비가 22만 5천 원. 그 한 개 원가, 변동 원가 나왔네, 그죠? 400 큐. 목표액을 우리가 세후가 지금 30만 원인데 세전으로 고치니까 37만 5천 원 나왔습니다. 그럼 37만 5천 원 Q가 구하면 되죠. 요래 더하니까 얼마죠? 60만 원. 요거 빼니까 나누기 600 하니까 1000 나오네. 1000에 1000개 팔면은 이 조건을 만족한다. 답은 1번 되겠네요. 그죠? 1번 정답. 예. 답이 1번이다.
이 한계가 이리 와야 되는데. 아, 이래 이제 다 풀어봤습니다. 그죠? 여기 지금 아홉 개, 그죠? 2.5 하면 얼마? 22.5점. 이게 지금 10개, 20개, 24개 나왔네요. 그죠? 2.5점 하니까 62점. 여기 7개니까 17.5점. 요리 나왔어. 예. 맞습니까? 9개면은 2, 9, 18, 22.5, 62점. 7개니까 17.5. 맞네, 그죠? 100점 맞습니까? 이러마. 약간 틀린 것 같다. 9개. 22.5. 24개. 62점. 맞죠, 그죠? 7개. 어?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까? 아니, 10개, 20개, 30개. 맞는데? 맞죠, 그죠? 9개, 24개. 맞는데? 점수가, 이거 점수가 100점 더 넘어버리노? 어디 잘못했죠? 아, 이게 60점이네. 그죠? 1점이죠, 그죠? 아, 맞네, 이제.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죠? 이런 식인데, 이 어려운 거는 뭐, 이제 틀린다 생각하고, 이거는 맞아야 되잖아. 당연히, 그죠? 보통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적어도 막 한 50% 맞췄다. 반만 하잖아. 막 예를 들어서 넣었다고, 그죠? 30점. 한 52점 최저, 이거는 나와야 되겠다. 그죠? 요거 이상. 그렇잖아. 그죠? 여기서 반만 맞췄다 하더라도 요건 나와야 되잖아. 다 이게 나왔죠? 이 정도는, 예? 안 나왔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그죠? 그럼 내가 이제 왜 어디서 잘못됐는지, 실수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문제 풀 때는 그런 실수를 또 줄여야 됩니다. 아시죠? 또 좀 예습을 해보시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